조동혁 대원은 그 뒤에서 관창 보조 역할을 해야 합니다. 아르바이트로. 예. 화장실 이래도 되겠네. 아. 아닙니다. 실물 화재 훈련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. 화장이 그러면 다 착용한 다음에 이걸 끼면 되죠? 그렇죠. 이번에는. 그렇죠. 막 가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막상 막 불이 막 밖으로 나오고 막 연기 나고 이러면은 네. 진짜 겁먹을 수도 있는데 네. 그냥 침착하게 네. 배운 대로 네. 그냥 나를 믿고 네. 그 다음에 우리 교육받고 훈련받아 보는 자신을 믿고 네. 도전해 보는 거야. 네네. 네.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이제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계속 보고 싶은 사람? 이분한테 만족감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. 내가 더 잘해서 이 사람이 속으로 아, 이 새끼 열심히 하네? 잘하네? 이 생각을 드리고 싶은 거야. 드디어 출동 사이렌이 울립니다. 앞에서 대장님들이 3분 안에 다 완료하라고. 그럼 3분 안에 도착한다는 얘기거든, 현장에. 정말 그 얘기 듣는 순간 심장이 터진 줄 알았어요, 정말. 진짜 심장이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, 진짜. 진짜로. 아, 진짜로. 와, 너무 떨려가지고. 지금 안전하게. 어? 안전하게. 어. 선배님, 도착까지 얼마나 남았어요?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진짜 불입니다. 3층에서 시작된 불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. 빨리 그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. 대원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. 늘 여유가 넘치던 원종 형님 얼굴에도 웃음기가 그쳤습니다.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건물 내부에선 이 줄이 그들의 길이 되어줄 겁니다. 머릿속이 하얗게 모든 게 모든 시스템이 다 포맷되는 느낌? 숨 천천히, 숨 천천히. 그때 진짜 정말 우왕좌왕했어요. 와,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근데 이제 저희 멘토님이 내 눈 똑바로 보라고.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거 다 하고 다 체크하라고. 이거 공기 나와? 예, 공기 나와요. 형님 체크 한번 해주세요.